아, 진짜 이제 옮겨야죠. 어, 이거 또 뭐야? 아, 뭐가 있네. 아, 이거 뭐 있네, 또. 자, 예로부터 집안의 물건들을 풍수지리에 맞게 배치하면 다양한 복을 불러들인다고 전해지는데요. 원래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침대, 소파, 거울, 책상, 화분, 스탠드. 총 6가지 가구와 소품들인데요. 풍수지리의 핵심이 되는 소품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확인해 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풍수 전문가요? 아이고, 또 오셨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주변하시면 안 되나? 우리 저 토정 비결계 아이돌이십니다. 아, 그래요? 아, 풍수 중이에요. 풍수는 그냥 좀 가만히 계십니다. 머리를 숙이고. 너무 재밌으세요. 아, 너무 웃었네, 진짜. 쥐가 나가지고. 선생님, 왜 저래? 아니, 뭐야? 아, 선생님 건강 챙기세요. 아니, 선생님 건강이나 챙기세요. 아니, 지나신 분 아니세요? 근데 잘 가셨어요. 한참 안 죽으시다 가셨어요. 아, 쓰러지죠. 자, 지금부터 6개의 가구 중에 4개 이상 맞히시면 런닝맨의 승리입니다. 야. 오, 저희가 들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뭐 덕진이 형이랑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바짝 엎드려 있어야죠. 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아니, 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침대가 놓여져 있는 느낌들이 있잖아. 그 느낌대로 가면 돼. 일단 가고 갑시다. 일단 가고 갑시다. 아, 여기 1층이라 좋네. 야, 석진이 형. 석진 오빠 지금 저것도 하나 들고 가는 야, 거야? 화분 하나. 아니, 어떻게 화분 하나를 들고 가냐.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동복 오빠 혼자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괜찮아. 잠깐만. 거울을 맞아 들어오자마자 이쪽인가?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아, 이쪽이 침대는. 맞지. 이쪽이 침대는. 맞지. 침대 앞에. 나였으면 무조건 가운데 놓는다. 창문을 보이게 놔둬야 돼, 광주야. 머리만 터놓는 게 아니라요? 아니, 침대 커튼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해가 쫙 들어오잖아. 해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여기는... 볼 땐 헤드가 이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헤드가. 헤드가 이쪽. 그래, 이렇게. 그렇게 많이 놓더라. 이게 딱 들어와서 문을 열었을 때 헤드가 딱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침대가 이렇게 놔둬야지. 내가 아, 이렇게 있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봐봐, 콘센트. TV 콘센트도 있죠, TV 이런 놔두고. 이거 딱 둘 중에 하는 것 같은데. 이줄이냐, 이줄이냐. 이줄이야, 그치? 이줄. 이 줄이 딱 안정돼 있잖아. 난 이 줄에 머리가 이쪽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일단 아니야. 머리 이거는 머리 방향이야, 머리 방향. 아니야. 창문으로 내가 딱 창문을 머리맡에 두는 거지, 사람아. 아니지, 아니야. 그럼 아예 꽁꽁 여기 맞다 이쪽으로. 무조건 여기 맞아. 아, 근데 이게 일단 해. 일단 하고 됐어. 이거 헤드 빨리 이거 조립해야 돼. 이거 잡는 사람 하나, 이거 드는 사람 하나. 제가 들게요. 형, 이 앞에 반대쪽으로 넘어가세요.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맞아. 너 거기 한다고? 아, 창문을 봐야지. 여기다 한다고? 머리 왼쪽. 아, 이렇게? 아, 머리 이쪽하고 TV 이렇게. 그것도 아, 괜찮네. 아니, 근데 넌 나보자. 문 근처에다 뭘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괜찮네. 막 나쁘진 않다, 그지? 야, 우리 바꿨어, 이걸로. 이건 뭐예요? 오, 괜찮아. 이거. 이게 낫지 않아? 어때요? 태양 다. 여기에 다 이렇게 뭐 나쁘고, 침 나쁘고.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냐 싸우는 것보다 좀 이게 약간 이동적으로 많이들 느낌이. 이게 중간이긴 하다. 아니, 이거 괜찮아. 아, 근데 저 소파 둘 데가 없네. 소파도 해야 돼, 이제 소파. 소파 여기. 나는 책상을 이 방에다 두고 그래 맞아 소파를 여기다 두고 야 안 되나? 책상 들어 들자 아, 책상 당연히 방에 둬야지 들자. 책상을 이 방에 맞아 지호 말이 맞아 여기다 놔야 되겠다 책상 방에 두고 야 아, 책상을 또 여기다 빨리 여기 두고 야 이거다 여기 왜요? 이쪽으로 작업하는 이렇게,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놔봐 그렇지 이거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것도 괜찮네 나쁘지 않아 아 맞다 우리 스탠드도 있었다 스탠드 저기 놔두면 되지 나가 지금 현방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옛날 들었는데 이거 세미야 이게 세미야 이렇게 하면 너 여기서 친구들이랑 그 뭐야 카펫 가져 놓고 놀 수도 있어 아 진짜로 맹세하고 여기다가 프로젝터 하나 딱 켜놓고 하고 완전 극적이지 여기 좋은 거 같아요
야, 너 뭐 하냐? 아, 여기야 형. 여기다 TV나 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야, 무슨 하고 있네. 여기다가 누가 거실 이 쇼파를 여기도. 진짜로. 풍수 인테리어. 아, 나와 안 봐. 너 힙합 무슨 얘기를. 여기다 왜 무슨 집이야? 풍수 옆에 딱 이거 어떻게 돼? 아니, 야, 이거 이렇게 봐. 이거는 이제 요즘 스타일이고 여기다 이쪽, 놓고 그래 이쪽이야. 내가 얘기했지. 이쪽이야. 딱. 여기 놓고 맞아. 테레비. 형. 아니야. 테레비 형, 거야? 봐봐. TV 여기 놓고 어떻게 째려봐? 형 여기도 놓고 TV 놓고 여기 손님 오는 것도 보고 TV 누가 이러고 보냐 요즘 TV 다려고 보지 어. 야 그냥 너 그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면 네가 여기 살아라 형 아니 야 그냥 아 정말 형 괜찮아 일단 해 일단 하고 잠깐만 이거 어떤 거지? 왠지 꽃은 요 정도에 그치? 주지 나도. 않을까? 현관 딱 들어왔을 그래. 때? 지호야 이건 거 같아 아니면 현관 이쪽 편에 아 이거 맞는 거 같아 지호야 거울로 거울 여기지 여기 아, 이게 아, 들어오면서 이게, 바로 이게 거울이 보이면 안 돼. 왜 거울이 보이면 안 돼? 거울이 문 열고 거울 보이면 안 된다잖아. 왜 안 돼? 진짜 여기 좋다. 거울 여기. 아,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자. 여기가 좋긴 해. 아, 여기 화장실 보고. 어? 그래, 좋네. 아,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보고 나가는 거지. 야, 붙여. 자, 그러면 다시 거기죠. 거기 형 일단 바닥에 내려놓으시죠. 네,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몇 개 맞아야 된다고요? 자, 여섯 개 중에 네 개 이상이에요. 아, 쉽지 않다. 자,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제가 오늘 그 멤버분들이 배치하는 걸 쭉 봤는데요. 네네네. 하 씨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틀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틀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좀 하고 있어요. 거의... 아, 나쁘잖아. 이거야, 이거. 아, 진짜로 공사하고 여기다가. 거울 여기지, 여기. 그 원래는 이렇게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아니 소파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있는 게 뭐냐? 아니 여기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느낌. 아, 예 취향이지.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김정국 씨는 예. 반이 맞고 반이 틀리는 거예요. 반이 맞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고. 유재석 씨와 네. 성조 씨는 거의 다 맞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끝까지 관철을 못 치죠. 아니 왜냐면 너무 강하니까. 저도 관철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뭐가 저 맞춰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맞춰갑니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라는 겁니다. 아니 개인이죠. 우리. 그래서 지금 전체 여기서 맞은 것은 100% 맞은 건 하나. 하나가 맞았고요. 침대다. 그리고 아니, 어설프게 조금 그래도 근접하게 맞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한 70점 정도가 되는. 아, 그러니까 한 1.7 개가 아,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안방에서 혹시 몇 개 맞았습니까? 이거 하나만 좀. 안방에서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이거 봐. 이게 없다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이거 봐. 여기 없다고요? 저희가 저쪽이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 구조적으로 되게 예쁜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이쪽에 맞는 게 있어. 수정할 시간 5분 드립니다. 꽃은 맞는 거야. 테이블이 저기 나와. 침대 틀리잖아. 침대를 치워! 저쪽으로 하게. 책상.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갖다 여기다 놓은 거야? 그 침대가 그니까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 나오라고. 침상이. 여기 나와. 야 하야 책상 여기. 오 딱 좋다 좋다. 야 딱이다. 이게 야, 이거잖아. 안정적이네. 그지. 이거 어? 확실히 다르네. 그지. 들어와서 가방 여기다 풀고. 그래. 아. 야 이게 좋네. 그러면 딱 누워 있다가 그치? 어머니 여기. 오시면은. 내 엄마? 내 어머니 오셨어요? 바로 네, 이게 답답하지. 문 사전 열고. 그래. 이거네. 야, 이게 맞아. 이쪽으로 야, 가봅시다. 종국아, 이게 맞아. 가봅시다. 시간이 없어요. 3분 남았습니다. 수정하자 3분이에요. 쇼파가 이게 이상해, 너무 이상해. 아, 이상해, 이거 이상해. 쇼파가 더 와야 돼. 내가 봐도 이상해. 내가 했던 게 하려면 더 와야 돼. 아니면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게. 오빠, 스탠드 먼저 정리하자. 스탠드 여기 머리만, 여기 책상 옆에다 둘게요. 그래, 여기다 두자. 여기다. 두고 쇼파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지 쇼파. 쇼파가 더 와야 돼, 더 와야 돼. 이만큼 와야 돼. 오케이, 저로 빼. 이만큼. 저쪽까지 다 빼면 안 되고 여기. 지금 거야. 여기 좋은 거 같아 여기. 오빠 쇼파가 이쪽에 붙이면은 안 돼요? 이쪽 붙여도 되지. 그래, 주호야 그쪽으로 붙여. 그래. 이쪽으로 붙이면 안 돼. 아니면 침대도 머리맡이 이쪽이 해쪽이잖아. 해를 아니, 바라보는. 아니 근데 여기다 게. 또 그럼 소파도 해쪽. 아 이렇게 해. 왜 이게 난 이게 더 안정적인데? 이게 풍수니까 그거야 해를 보냐 마냐야. 그래 해 좀 보자. 그러니까 이거 좀 해를 보면서 그냥 커피라도 한 잔 하게. 이게 좀 나와 봐봐. TV 갖다 버려. 파란 지붕 보면서. 이거 너 이거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어? 햇빛을 어? 봐야지. 이쪽 여기 맞아. 여기에요, 그지? 오빠 꽃 바꾸자 꽃. 어? 봐야지. 이쪽 기본적으로 화초가 저쪽 아니야 저쪽? 이게 잘못됐네. 저쪽이 동쪽 아니야? 저쪽으로 보여. 이게 저쪽 쌤이 어디가 동쪽이니? 석진 오빠도 그냥 막 가져 들어간다 또. 오케이 여기도 오면 돼 여기.
화초가 남쪽. 여러분, 화초가 태양을 향해서 있어요. 맞아, 맞아. 그거 모르십니까? 야, 형이 그 말씀하실 때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래요. 급방스. 저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석진 씨의 지금 그 이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행동은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자. 하지 말라고요. 가만히 있어 그냥. 여러분, 오래 가만히 있어. 다시 갔다 내가 말하는 건 화분이 문제는 아니고. 아니야. 거울이야. 거울이다. 거울이다. 거울이야. 거울. 거울이 뭐 예를 들면 거실에 있으면 좀 약간 그렇다든가. 하나만 방으로 좀 방으로.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됐다. 다 했다. 이게 이제 바꾸면 또 이게 또. 자, 선생님께서 하나씩. 아, 화분이 계속 걸리는데 왜? 일단 화분인데요. 예. 이 화분 관엽식물이라는 꽃은 사실 주방에 있는 게 맞아요. 아! 물과 함께. 그래. 어. 어머니들 보면 주방에 많이 해놨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야, 이거는 근데 안방을 갖다 놓다니, 정말. 아, 물론 저기 안방에 놓는 것도 맞아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 아, 그렇죠. 네. 부엌이라는 것은 이제 물과 물이 상충하는 공간인데 네. 물과 물이 불을 끄기 때문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물 먹고 자라고 그렇죠. 나무가 타서 불이 되는 상생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아, 주방에 있는 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소파인데요. 아, 이게 저 아, 소파가 궁금해. 네, 소파의 위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얼굴로 맞이하는 게 좋아요. 어! 내가 이쪽에 아! 봐야 된다니까. 지금 저기 저기요 저기 네, 이쪽 편에서 가족이나 사람을 맞이하는 자리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등으로 사람을 받는 건 좋지 않고요. 그렇지. 그리고 안쪽 깊숙한 자리가 약간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기가 좋은 자리니까 그래. 이 자리가 네. 맞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 등은 아닌데. 근데 그 충분히 맞이하려면 맞을 수 있거든요. 사이드로는 사이드로 이렇게. 이게 솔직히 말씀해 이게 맞이하는 것도 앉아서 맞이하는 것보다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는 순간 다 아이고 오셨어요가 낫지. 선생님 말씀드리면 쇼파를 여기 놔야 돼요. 다른 응답도 못 맞아요. 네. 지금 모든 아이템은 4개가 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안에 들어가셔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침대 위치는 처음에 위치를 이쪽에 두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방향이 이쪽이 남향이에요. 남향이고 네. 이쪽이 동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동향을 향하게 그리고 침실의 문에서 들어왔을 때 대각선 안쪽 깊은 곳에 머리맡을 두는 게 좋아요. 역시 그래요. 안정감이 딱 있는 거죠. 아, 이게 네. 보니까 마음이 네. 편하네요. 그래서 침대는 맞았습니다. 네. 아! 정확하게 맞았네요. 네. 책상은 위치가 이 위치가 일단 맞아요. 아! 어쩐지. 왜냐면 어쩐지. 책상이라는 것은 이제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동쪽에 두는 게 맞거든요. 동쪽에 두면서 딱 앉았을 때 그래도 입구가 조금 보이는 쪽이 좋아요. 그렇죠.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등지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본능적으로 그 제 방하고 느낌하고 지금 딱 맞춰봤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거울을 어디에다 두시려고 하셨던가요? 밑에는 아니고 여기다가 이 좀 정도 위치에요. 네, 이러한 거울의 배치는 이제 작정하고 세미 작가님의 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 그래요? 아이템을 알려주셨는데요. 침대를 붙이는 거울만큼 나쁜 아이템은 없어요. 어? 그래서 거울의 위치는 사실 맞아. 거울이 침대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저 거울 보고 자다가 가위 눌린 적 있었어요. 악몽 꾼 적 있었어요. 기운을 좀 산만하게, 산란하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맞아. 와, 등장 바꿔야겠다. 나도 아, 맞아. 이 거울의 정확한 위치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 여기였네요. 여기. 네. 여기. 들어왔을 때 맞았네. 왼쪽에 거울을 두면 재물운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오른쪽에 거울은 명예운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울은 틀리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쪽이 왼쪽이나 오른쪽을 틀렸어요. 네, 지금까지 세 개를 맞췄어요. 그리고 두 개 틀리셨고요. 두 개 틀리셨어요. 이제 스탠드가 맞으면 런닝맨이고 스탠드 위치가 틀렸으면 패배하시는 거죠. 아, 물론 이 조명이라는 게 사실 이 침실에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침실은 조금 어두워야 또 좋은 공간이거든요. 아. 사람과 재물이 쌓이는 데는 약간 음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데 아까 이 위치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제대로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옮기셨어요. 누가요? 혁준 오빠죠. 혼자 오셔서. 저예요? 송지효 씨가 여기 네. 멀쩡히 있던 그거를 혼자 네. 오셔서 옮겨가셨거든요. 근데 여기 머리만, 여기 책상 옆에다 줄게요. 그래, 여기다 두자. 지효구나. 스탠드의 위치는 계속 틀리셨습니다.